폭스바겐이 내년에 출시할 아이디 에어로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아태온 전기차라고도 하죠. 최근 국내에서 아이오닉 6가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수 전기차로 아이오닉 5가 1세대로 표현한다면 기본형 차량이죠. 아이오닉 6는 이거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모델로 본격적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어갈 모델이죠. 폭스바겐 아이디 에어로도 폭스바겐의 ID4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모델로 글로벌에서 아이오닉 6와 맞대결을 펼칠 폭스바겐의 대항마입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확실한데요. 가성비와 동급 최대 실내 공간이 바로 장점이죠. 여기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는 폭스바겐 최초로 6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 아이오닉 6와 모델3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출시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해보세요. 아이디 에어로의 디자인과 주행거리 그리고 특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먹구루입니다. 우선 폭스바겐 전기차가 강력한 이유를 먼저 알아보시죠. 국내에서 전기차라고 하면 테슬라나 아이오닉 5 또는 EV6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2021년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1위는 테슬라 모델3가 차지했고요. 2위는 홍광미니, 3위는 모델Y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위에 폭스바겐 ID4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 차량은 니로 EV가 14위, 그리고 코나가 18위로 좀 늦게 출전한 아이오닉5와 EV6는 아마도 올해 판매량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점은 뭐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고요. 폭스바겐은 2인자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홍광미니는 자국 내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초소형급 전기차라는 점에서 중국 국뽕을 줘야 한다면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는 폭스바겐이 맞는 것 같은데요. 특히 폭스바겐은 유럽에서 전기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현대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글로벌에서 가장 깐깐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 궁금한 디자인부터 먼저 볼게요. 전면부 얼굴은 한마디로 익숙함이 특징인데요. 전기차에서는 왠지 사람의 눈을 닮은 헤드램프 디자인을 버리고 새로움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죠. 아이디 에어로는 사람의 눈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친숙하다고 해야 할까요? 두 개의 눈 사이에 수평을 가로지르는 라이트 스트랩이 길게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전면 팬더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디자인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 디자인이 단지 전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측면부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미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측면까지 라이트 스트랩이 연결된다면 전기차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게 될 것 같은데요. 수평을 가로지르는 한 줄의 라이트 스트랩은 후면부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캄캄한 야간 시간에 본다면 마치 우주선처럼 차량 전체가 한 줄의 띠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전기차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라이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아이디 에어로 전기차만의 디자인은 바로 라이트가 될 것 같네요. 사람의 눈을 닮은 IQ 라이트 매트릭 헤드램프는 각각 11개의 LED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볼 때마다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차량에 다가서면 눈동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있는 빛나는 로고는 아마도 국내 기준으로는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다면 아쉽게도 이 부분에는 라이트가 적용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신비롭고 새로운 디자인 요소인데 현대차가 먼저 시도해준다면 국내 법규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개 등 위치에 있는 세 줄의 가로 DRL은 기아차를 보는 그런 느낌이죠. 폭스바겐의 디자인과 기아의 디자인도 따져보면 공통점이 제법 많죠. 측면부 디자인 요소는 자연스러운 점이 바로 특징인데요. 매끈한 측면부 라인은 바람결 혹은 물결을 연상시키는 캐릭터 라인이 헤드램프에서 시작되어서 테일램프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네요. 전기차는 에어로 다이나믹인 공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다시 예전의 디자인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죠. 또한 에어로 다이나믹은 차량이 커질수록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공개된
아이오닉6도 공기 역할을 중요시한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현존하는 전기차에서 가장 먼 주행거리를 곧 실현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 벤츠가 만들고 있는 EQXX도 역시 비슷한 디자인이죠. 하지만 아이디 에어로의 디자인은 너무 전기차만의 주행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전기차에서는 엔진이 사라지면서 보닛이 극단적으로 짧아지게 되죠. 하지만 아이디 에어로의 경우 너무 짧아 보이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세단처럼 느껴져서 좋네요. 측면부 디자인은 다른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통통함을 거의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전기차를 설명할 때마다 바닥에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높아진 전고로 인해서 스타일까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고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1세대 전기차는 브랜드를 떠나서 대부분 통통하고요. 세단과 같은 디자인을 보기 힘들었죠. 그렇다고 전고가 높은 SUV도 아니고 파생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한마디로 디자인만 본다면 좀 어정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오닉5, EV6, GV60, 뭐 테슬라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5m가 가까운 전장은 누가 보더라도 세단처럼 보이고요. 엔진룸의 커다란 엔진이 사라지면서 전기차만의 롱 휠 베이스는 무려 3m에 이르는데요. 3m에 이르는 휠베이스 덕분에 실내 공간은 확실히 확보했을 것 같은데요. 2열 공간도 머리 공간인 헤드룸 부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루프를 보시면 뒤로 연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뚝 떨어지는 쿠페와 같은 라인은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고 잘 챙긴 모습이네요. 이게 바로 전기차만의 디자인 기술력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점에서 아이디 에어로의 디자인은 기존의 내연기관 세단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요. 폭스바겐만의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디자인을 잘 이어간다는 점이 저는 좋은 것 같네요. 측면부의 휠 디자인을 보면 바람개비 형상으로 서 있는 모습에서도 마치 바퀴가 돌아갈 것 같은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네요. 사이즈는 무려 22인치로 세단에서는 20인치만 되어도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20인치를 선보이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아마 양산차에서는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알려드렸는데 공기저항계수는 0.23으로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양산차 최고가 벤츠 EQS죠. 0.20이고요. 최근에 공개된 아이오닉6가 0.21로 이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지만 0.23 정도라면 전기차 중에서는 단연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아이오닉5의 공기저항계수가 0.28cd죠. 포르쉐의 스포츠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타이칸은 0.22cd인데요. 아이디 에어로의 0.23cd는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연비까지 잡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네요. 후면부 디자인은 전면부와 동일하게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한 줄로 연결하는 수평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트렁크가 개폐되는 형식은 아트온과 동일하게 유리 부분까지 완전히 열리는 방식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디 에어로를 아트온 전기차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네요. 전고가 낮은 세단이지만 이렇게 열리는 방식은 키가 큰 짐을 수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주행거리와 출시 일정을 알려드리면 5m에 이르는 대형 세단인 아이디 에어로에는 77kWh의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주행거리는 WLTP 기준으로 62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내 환경부 기준이라면 아마 500km 중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 정도라면 상당히 먼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디 에어로의 포지션을 본다면 국내 차량으로는 소나타 또는 그랜저급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전기차로 본다면 프리미엄의 시작 정도로 포지셔닝 될 것 같네요. 양산은 2023년 상반기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출시가 정말 멀지 않은 차량이죠. 예상 가격은 현지 기준으로 6천만원 정도로 알려졌지만 만약 국내에 들어온다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는 예상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정도의 가격대라면 아이오닉6와 모델3와 경쟁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